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전문가 고아름입니다. 자, 쌤이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 전에 봤던 이 고1 한국사 학평에 대한 총평이 되겠어요. 쌤은요, 한국사 전문 강사이고요. 통합사에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쌤은 한국사 전문 강사예요. 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쌤의 간단한 양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쌤은 강의 중간중간 이렇게 뾰로롱 소리를 집어 넣으면서 여러분이 학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쌤은 서울대 필수한국사 강사였고요. 때문에 아주 고난도 한국사에도 능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자, 한능검 고급, 또, 이것뿐만 아니라 쓰지 않았지만, 뭐, 중급, 뭐, 초급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EBS 역사 강사, 2014부터 18년까지, EBS 수업했었고요. 그리고 고아름 한국사 개념서, 그 다음 판사판 등, 이제, 내 땡보에 치면 이렇게 쭉 교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쌤이 한국사 수업만 지금 거의, 8년째 한국사만 파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2 때, 고3 때 여러분이 들으실 동아시아사, 세계사 수업도 진행하니까 역사 전문 강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지금 고1 한국사를 듣는다고 한다면 완자 한국사 있죠? 완자 한국사를 쌤과 함께 들으시면 내신을 빵빵하게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소개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큰 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쌤이 요 내용을 해설 강의할 때도 잠깐 말했었는데 만약 해설을 먼저 보고 온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스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고1, 고2, 고3 때 한국사가 각각 달라요. 그냥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고요. 먼저 고1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 중간 기말고사, 자 중간 기말고사를 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사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이걸 우리가 3단위라고 표현하죠. 그 3단위 수업을 항상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한국사의 그 시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쌤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자, 요 여러분의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전근대사. 전근대사가 뭐냐면 선사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기 전을 전근대사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요 전체 부분 중에 얼만큼이 들어가냐면 거의 한 30% 40% 정도 한 3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35% 정도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근현대사. 근현대사가 얼만큼이냐면 자, 이건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시기부터 해서 최근의 역사까지 여기가 거의 65%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한국사 분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이 어릴 때라고 말하면 좀 그러네요. 중학교 때 그죠? 어리진 않지 그때가 그지?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그 역사에 들어가는 한국사는 전근대랑 근현대 비중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 비중이 더 많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최근의 역사에 친숙해져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조심하시고 그럼 고2 때는 한국사 배우냐 안 배우냐?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자, 그리고 고3 때는 배우냐 안 배우냐? 학교에서 안 배워.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자 수능 필수 한국사로서 공부를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혼자 하셔야 돼요.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거를 여러 가지 교육 방침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학교마다 이걸 할 수도 있긴 해요. 어떤 학교는. 근데 원래 정해진 교육 방침에 따르면은 1학년 때에는 3단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일주일에 3시간씩 2학년 때 안 하고 3학년 때 안 해 학교에서. 근데 이거를 혼자 여러분이 알아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수능은 보고 싶은데 한국사 안 보고 싶은데 안 되나요? 아니 안 돼. 무조건 봐야 돼. 수능 필수 한국사이기 때문에 필수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열심히 해놔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잘 볼 수 있겠죠. 나중에 고3 때가 되면은 한국사를 단순히 반복만 할 수 있게끔 그냥 반복만 하면 되게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때 제대로 배워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꼭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할 때 잘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안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쌤이 자, 이번 학평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 학평은 우리가 방금 여러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봤죠, 그죠? 그 어제 봤죠, 어제. 자, 어제 봤던 이 한국사에 대한 문항 분포 그리고 5단위 베스트 이걸 볼 건데, 자, 여러분 이거는요 내신 대비가 아니라 이 학평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전범위가 다 나와 있어.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한국사 얼만큼 나갔어요? 앞에 지금 막 삼국시대? 이제 막 나갈까 말까 하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시험은 전범위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쌤 배우지도 않은 걸 왜 시험 봐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자, 수능은 당연히 전범위가 나와, 전범위. 그래서 이번 학립평가는 전범위 맞춰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아시겠죠? 수능에 맞춰서. 그러니까 5단위 베스트를 보니까 어때? 다 근현대사야. 청산리대첩, 6.25전쟁, 독립협회,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전부 다 근현대사고요. 요것만 딱 실라니까 전근대사인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수능은 전범위를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은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보는 거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고1 때에는 먼저 내신을 열심히 해. 그다음에 고2 때 전범위를 다 돌리는 수업을 미리 들어놓는 거야. 한국사를. 자, 그리고 고3 때는 사실 엄청 할 게 많아. 여러분들 내신도 해야 되지만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요. 진짜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요. 한국사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게 그냥 고2 때 미리 다 맞춰놓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항 분포. 자, 어떻게 된다고? 전범위라고 했죠, 그죠? 이번에 나왔던 자, 이번 3월 학평 문항 분포가 자, 선사시대 한 개 나왔어요. 무조건 선사가 한 문제 나와요. 자, 1번에 늘 나옵니다. 그리고 자, 삼국시대에 세 문항, 고려시대에 두 문항, 조선시대에 네 문항 나왔고요. 지금 여기 등장한 문항으로 딱 보니까 문제가 아, 지금 10개가 나왔구나. 그지? 자, 그리고 이쪽에 구한말. 구한말은 여러분 흥선대원군 때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되기 직전까지가 구한말이에요. 자, 조선시대 말인 거지. 그지? 5개 나왔어. 일제가 3개. 광복한 이후의 현대가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전근대사야. 여기가. 그다음에 뒤쪽 여기가 뭐 지금 근현대사. 여러분 원래 수능은요. 20문항이에요. 자, 20문항. 자, 20문항에서 문제가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반반이지, 반반. 그죠? 10개, 1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요. 내신 때는 당연히 내신에 집중해야지, 그지? 그리고 나서 1학년 다 마친 다음에 2학년 때쯤에는 적어도 전범위에 걸친 한국사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걸 쌤이, 사실 쌤콜이 잘 따라오게 되면, 완자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될 거 다 쌤이 해주니까 쌤콜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쌤이 늘 준비된 강의를 한다. 자, 그리고 모르는 건 항상 물어보세요. 쌤 Q&A 게시판에다가 항상 우리 열심히 뿜뿜 넘치는 조교가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쌤도 여러분의 질문글을 보고 쌤이 답을 남기기도 하니까는 질문 남겨주시고. 아, 특히 한국사 공부가 어렵게 되면 쌤의 아름쌤 상담소가 있어. 이거 무조건 쌤이 다는 거야. 거기다가 질문글 남기면 쌤이 또 답변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는 완자 1강에서 만나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